나누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건국하게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과 훌륭한 대통령들을 통하여 세계 10대 강국으로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 광화문에 모인 이유는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내신 전두환 대통령 제2주기 기념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셨으므로 이젠 2년 만에 최전방 경기도 파주시 장산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최전방 파주에 있는 인민군 간첩 무장공비 중공군 묘지가 변하여 유엔군 묘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국 열사들 성교사들의 묘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이상기온 질병과 가난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상숭배와 부정부패, 악법과 편법 지도자들과 유종자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부정부패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안보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데 이 땅에서 부정한 선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여 싸우니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부끄럼 없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하던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우방들과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인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간 흘렸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최전방 파주 장산리로 돌아가 임진강 건너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백골이 진토되어서라도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임진강의 물고기들도 남북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데 TMZ 상공을 나누는 새들도 남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남북한 백성 탈북민 모두 자유롭게 남북을 오고 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70년을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고 눈물만 흘리는 이 백성을 이상 가족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광화문에 모인 애국 시민들과 주관하는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